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컨텐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되게 재밌는 컨텐츠인데요. 여러분들 야심차게 준비. 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의상 이동권 아시죠, 여러분들? 요번에 의상 이동권이 나왔죠. 자, 의상 이동권이 레어 의상 이동 아이템과 고급 의상 이동 아이템, 그리고 일반 의상 아이템, 이동 아이템.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바로 요겁니다. 저희가 해볼 실험이 스페셜 캐릭터들 각자만의 그 고유 의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동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에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더 증폭이 돼서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은, 자, 고유 룩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룩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제 생각에는 요 녀석입니다. MCAA. MCAA 뭐 의상이 뭐 별거 따로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MCAA 들어가 보시면요, 의상을 보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액세서리 란에 MCAA 스페셜 캐릭터 헤드라고 해서 이게 의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감 잡으셨나요? 자, 의상 이동권을 이용해서 MCAA 대가리가 과연 다른 캐릭터에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머리가 과연 이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의상 이동권을 한번 사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의상 이동권에 MCAA 머리가 이렇게 잡힙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샵 들어가서 일단 의상 이동권을 한번 사겠습니다. 1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게 이동이 되는지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이래입니다. 자, 캐릭터 선택. 네, 네. 자, 일단 식식이한테 먼저 줘볼게요. 그냥 식식이한테. 우리 식식이 남캐니까 남캐한테 일단 먼저. 자, 셋, 둘, 하나, 갑니다. 안 되네. 나 이거 괜히 샀어. 그러면 한번 MCAA 말고 비슷한 카메라 대가리 있잖아요. CC. MCCC에는 한번 되는지. 같은 카메라인데 종류가 안 되지 않을까? 아, 맞다. 아니죠. 맞다. 그렇죠, 여러분들. CC는 카메라 대가리니까 AA 카메라를 CC 대가리에 이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구형 CCTV는 신형 CCTV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MCAA 대가리를 CC에다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안 되네. 야, 카메라 이식이 안 된다. 구형도 신형 안 돼. 자, 본캐가 이게 지금 세인트 클레어. 이 캐릭터가 유나죠? 지금 유나인 것 같은데. 요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조지승님 오세요. 네. 유나도 유나 전용 의상이 있죠. 전용 의상이 뭐지? 여기 있다. 특혜 있을 거야. 와, 요거 있다. 야, 멋있다 이거. 요거 이거 있다.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캐릭터 아예 돈 주고 사셨나 보네요. 소시 전용 의상이 두 개나 있으시거든요. 두 개나 있으십니다. 일단은 와, 모자도 있고. 야, 유나 더 보이즈 의상도 있고요. 자, 저 더 보이즈 의상은 기본으로 딸려주는 거고, 저거 마린룩 있죠? 네. 요게 지금 소원을 말해봐 이상 요거에 그 소녀시대 캐릭터 쿠폰 나왔을 때 그 돈 주고 구매한 사람들의 한해서 준 특전 의상이거든요. 자, 이 특전 의상이 과연 이동이 되는지.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에 일단은 의견을 내주신 우리 이준선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엄지척 진영이, 자, 홍진영한테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캐릭터 고유 의상을 스페셜 캐릭터한테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되는지. 자, 셋, 둘, 하나, 고! 오! 돼! 돼요? 돼! 대박인데?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 고유룩이 이동이 가능하네요. 와, 나 소름 끼쳤다. 와, 소시의 의상이 홍진영이 입게 되는? 오. 자, 이렇게 되네요. 와. 이상 이동을 했으니까는 한번 또 시청을 해봐야 되죠. 예, 한번 보도록 하죠. 홍진영이 입어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동은 가능하다는 점. 옮겼으면 입어봐야죠. 입어봅시다. 자, 일단 들어왔어요, 의상이. 보시죠. 와, 야, 소름 끼친다. 소녀시대 소망의 공용 의상이 홍진영 캐릭터에 들어갔다고? 저게 옮겨지는구나. 이 말은 다른 기캐들도 다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여캐라면 일단 여캐는 일단 다 입을 수 있는 걸로. 자, 그러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하나, 고! 와, 입어진다! 지렸다. 와, 지렸다. 야, 그러면은 이걸 좀 결제를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의상 이동권으로 이용해서 저기 뭐야 남캐한테도 한번 이동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시도만 한번 해보죠. 과연 이 역해 의상이 남캐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지 이동이 그, 가능할 네. 것인가? 형 이거 옷 벗고 해야 돼요. 하나 더 구입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세인트님. 또 이런 꿀잼 컨텐츠를 자 여러분들 세인트님께 한번 박수 주시죠. 아 네. 오 빅주한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간수야. 아 역시 남녀 공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 역시 안 돼. 오케이 전용 이상인 걸로. 자 어쨌거나 이제 결론을 내주자면은. 스페셜 캐릭터의 고유 의상인 뭐 특수한 그런 의상도 일반 기캐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다 공유해서 입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의상은 레전 의상이 아니라 일반 대상 의상이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 할 수가 있고 룩달도 다양하게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